3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졸업식이 최근 다시 대면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늘 안동대학교도 졸업식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졸업식을 열고 1,200여 명의 석박사 및 학부 졸업생들에게 학위증을 수여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 대강당이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졸업식이 취소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졸업생이 참석할 수 있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도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안동대 졸업식에는 외국인 학생 10명이 석박사 학위를 받는 등 모두 14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온 주후라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년간 안동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남다른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나서 자룡증이 안동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안동대학교 입학하게 됐었어요. 약간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제 졸업이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전통문화의 도시 안동에 호기심을 갖고 10년 전 유학으로 온 중국 학생은 이곳에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모두 취득하며 어느덧 안동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 잘 못하잖아요. 수업할 때는 또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중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도 만학도들의 결실이 이어졌습니다. 70살을 바라보고 있는 조한욱 학생은 충북 제천에서 매일 왕복 3시간을 이동하며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늙음하게 이런 길을 내가 어떻게 선택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너 참 잘했다 싶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벅찹니다. 국내에서 공연 예술가로 활동하다 2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68살 김은조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해 전공인 역사 공부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요, 또 문화원에서 하는 봉사 활동도 하고, 그 후에 부수적인 음악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역사랑 접목시켜서. 안동대는 오늘 박사 19명, 석사 117명 등 모두 1,206명에게 학위를 수여해 지금까지 모두 5만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